Thank you.
원래 이 공간이 일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청소년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성인분들이 계시면 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주변에 오늘 오신 네, 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이 공간이 아래층 5층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걸 알려주기도 하고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네, 공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여러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많이 소문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청소년들에 한해서 사연을 받은 게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읽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요즘 디스크가 심해서. 네. 조금만 그 소리 줄여서 주시면. 내일을 위한 안내서 CD를 네, 드리거든요. CD를 이따가 입구 프론트에서 받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조은진님의 사연이에요. 758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건 많고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면 포기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지 제가 가장 오타가 있네요. 지읒이 신경 쓰이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예술 계열인데요. 아무래도 예술 계열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고민이에요. 또 한 달 뒤면 고3이라 지금 입시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많은 요즘 이 고민을 아디오스 오디오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용기 내서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박수! 진로가 저는 소주 진로밖에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기 10대와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설픈 그리고 조금은 번거로운 그리고 위태로운 실수를 선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서 남들보다 훨씬 돌아서 살아온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네, 주변 말에 귀 기울이기 이전에 정말 스스로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나에게 눈물과 웃음과 다양한 희노애락을 전해줄지 느끼게 해줄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회하더라도 아낌없이 후회할 수 있도록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나올 것 같아. 내가 잘 깔았나 보구만. 지금 하는 고민도 아주 멋진 고민이고 아마 또 살면서 제가 나이를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두 배 정도는 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늙어갑시다. 좋아. 계속해서. 대답이 엉성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마음은 네,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화님의 사연이고요. 이 부분 4번이에요.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간략하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해?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기에 안 걸린 지 한 13-14년 됐거든요? 감기 인정하지 않나요? 저는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준현이는? 저는 몸을 계속 피곤하게 굴립니다. 그러면 슬럼프가 올 생각을 안 하죠. 아, 운동하시나요? 아, 운동도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십니다. 바쁘게. 쉴 틈 없이. 아니 아니야, 각자 방법이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술을 마신다.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슬럼프라는 게 오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 저는 몸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편인데 작년에 엄청 딥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내가 수술이 깨졌어. 그때 사람을 바꾸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더 밝은 사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원래 있던 사람을 버리겠어, 팽!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밝고 나한테 에너지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보는 게. 그러면 주변에서 가장 어두운 친구를 제거합니다. 어쨌든 환기가 나로서 먼저 해결되기가 어렵다면 조금 주위를 둘러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혼자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특히 진로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연말이다 보니 내년에 대해서 걱정하고 올 한해는 어땠나 돌아보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건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단 뭐든 네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진로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하고 보고 만나보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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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키가 6살 건 너무 자랐나? 이게 말이 낮아진 것 같지? 자꾸 자라나? 아, 죄송합니다. 스트레칭 하셨어요? 아, 그런가? 계속해서 땀이 계속해서 핀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여. 아디오스 오디옹은요, 혼자서 듣는 음원도 좋지만 이렇게 만나서 그날의 감정,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감각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은 계속 라이브를 추구하고 있고요. 오는 2월 10일에 아디오스 오디오의 단독 공연이 있어요. 네. 현대 롤링홀에서 하고요. 현재 멜론 티켓으로 예매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CD 받으신 두 분은 그날에 오시면 제가 흔쾌히 사인을 원하지 않아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언제라고요? 12월 10일! 맞아요. 좋은 날짜죠? 12월 10일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두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아디오스 오디오가 끝나고 또 멋진 밴드 연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남은 시간 오늘의 또 예쁜 추억 그리고 뭉클한 기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어떻게? 같은
이상도
땀이 많이 났네요. 아, 3주 ADN이요. 아, 야마나의 기타. 아, 다다리오의 기타 중. 왜?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여기 서울예술문화센터 조합이 좋죠? 네. 다른 예술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네, 막내가 손이 많이 가죠. 좋아요. 그러면 보자. 아니, 알려주지. 그러면 좋습니다. 아디오스 오디오에 보자. 내일을 위한 안내서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